비는 추적추적 내리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죠. 지난번에 지난 겨울에 잘라놓은 밤나무 가지가 그렇게 어지럽혀져 있네요. 이거 좀 정리 좀 하려고요. 아까 비 오기 전 잠시 산에 올라가서 한 30분 정도 꺾어온 생강나무 꽃입니다. 향이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매일매일 요만큼씩 꺾어다가 지금 꽃차를 만들고 있어요. 네, 요거는 카모마일 모종입니다. 지난 가을에 밭에다가 정식을 했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못하고 지금 3월달에 뒤늦게 사고 있는데 제대로 살지 걱정입니다. 카모마일 차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차인데 올해는 제대로 수확을 못할 것 같아요. 돌틈 사이에 도단한 멜라초입니다. 장독대 앞에도 멜라초, 비탈진 벚면에도 멜라초가 이렇게 있고 다리 밑에도 이렇게 멜라초가 있어요. 여기는 겨울가에, 보랑가에 멜라초 아주 굉장히 군락이죠. 네, 일부러 제가 여기는 절대 캐내질 않고 오히려 작년에 많은 씨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한 두 대 이상을 밭에다 뿌렸는데 발화가 안 됐어요. 이 멜라초는 한겨울, 설 무렵에, 설 이전 그때쯤에 이렇게 저 캐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쌉쌀하면서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데쳐서 우려가지고 최하 6시간에서 뭐 하루 자기 입맛에 맞춰서 멜라초를 먹으면 돼지고기랑 볶아 먹어도 맛있고 된장에 무쳐 먹어도 맛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쌉싸름하면서. 멜라초는 혈관 청소부예요. TV에도 가끔 나오는데 혈관에 그렇게 좋답니다. 이 구절초도 작년에 베질 않았던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게으른 산골소녀 큰일 났어요. 여기 멜라초 이제 꽃이 피려고 그래요. 요건 제가 이제 감상하기 좋도록 마루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이 벚면에다가 구절초 사이에 이렇게 좀 심었어요. 요거는 타임입니다. 타임. 이 추운 곳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잘 큽니다. 타임. 아이고, 산국은 숲보다도 먼저 올라오네. 산국입니다. 국화향이 아주 끝내주는데 가을이면 노랗게 자그마한 꽃이 아주 예쁩니다. 냉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냉이. 돌나물도 있고요. 이거 뜯어다가 무쳐먹으면 맛있는데 게을러가지고 산골소녀는 지천의 나물인데도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쑥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다음 주쯤에는 쑥을 뜯어서 쑥국 끓여 먹어도 되겠네요. 이건 꽃다지입니다. 꽃다지 꽃이 이른 봄에 피죠. 제가 그 나는 자연이다 그때 촬영할 때에 꽃다지 꽃을 꺾어서 그 화전을 붙여 먹었던 그 꽃다지입니다. 이뇨작용에 좋다는. 한겨울을 하고 이렇게 구절초가 파랗게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컸어요. 가을에 이것도 절단을 해줬어야 되는데 겨울로 터져가지고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이제 비도 오고 날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촬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비 오는 날 산골소녀의 오두막 주변 한 켠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